자, 142번입니다. 다음 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이쯤 볼까요? 네. 자, 이렇게 했어요. 행사 참가를 홍보하려고, 명승지를 소개하려고, 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려고, 여행 일정을 알려주려고, 다 동아리 회원을 모집하려고. 지문이 되게 길어 보이죠? 그죠? 네. 근데 여기 이제 얘를 단락을 이렇게 1번 단락과 2번 단락으로 나누는 이유는 원래 읽고서 단락을 나눠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 절반을 나눕니다. 글쓴 목적인데 앞에를 보시면 자, Valley of the Sun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는 이런 명승지나 관광지 홍보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자, 여기에 사람들이 파닉스를 선택한 그런 이유가 there is 있다. 이렇게 문장을 꼼꼼하게 읽으시는 게 아니라 접속사를 기준으로 쫙 살펴보시면 특별한 주제문을 이끄는 접속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 뒤쪽에서 주제를 자, 글쓴 목적이죠.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는 뭐뭐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런 얘기죠. 글쓴 목적이죠. Expect to see 볼 것을 기대합니다. 약 5,000명이요. Of you 여러분 중에 약 5,000명이 자 어법 시간에 많이 배운 거죠. 목적어인데 지각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이 나갔어요. Pass through the doors the Phoenix Civic Plus Center 여기요. 아 여기에 문을 여러분 중에 5,000명 여러분의 5,000명을 하셔도 돼요. 근데 오브의 뜻 중에 오브 다음에 복수명사 유는 너도 되지만 여러분들도 되죠. 그러면 중에서라는 뜻이에요. 그게 문맥상 맞아요. 숫자 앞에 about은 약 대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중에 약 5,000명이 자 여기에 이런 고유명사 이렇게 디테일하게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이게 무슨 이 건물 이름 어떻게 다 알아요? 알 수가 없죠. 일치 불일치일 때만 정확하게 보시고 그냥 이거에 그냥 보셔도 돼요. 그러면 일부러 이 출제자들은 이 지명이나 아니면 뭐 건물명이나 뭐 학교명이나 뭐 이런 것도 일부러 길게 써요. 그냥 이렇게 가로 묶고 그냥 이거에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문을 통과할 것을 통과하는 거를 자, 통과하는 거를 자, 볼 것을 기대합니다라는 얘기지. 누구를 포함하냐? 누구를 including 자, 대략적으로 1,400명의 학생과 뭘? 1,000 judges. 판사인데요. 심판. 그죠? 여기서는 뭐가 될까요? 심사위원들 정도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400명의 학생과 1,000명의 심사위원을 포함하는 자, 여러분을 포함해서 약 5,000명의 뭐 사람들이 자, 여기에 문을 통과하는 것을 보고 싶어요. 그럼 뭐죠 이게? 여기 어떤 센터의 문을 네 통과하기를 보고 싶다 이런 얘기죠. 행사 얘기 같다잖아요. 행사 얘기. Go ahead. 아유 뭐 어서 하세요 이런 얘기죠. Explore. 자 어서 자 진행하셔서 탐험하세요. 이 멋진 fascinating 지역이죠. 이 지역을 탐험하시고 그런데 명심하세요. Take advantage of. 자, 활용하는 거예요. The outstanding educational and natural activities.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서 일어나는 컨벤션 센터 디스 이번 주에 여기 컨벤션 센터에서 일어나는 필요 없어요. 네, 이런 아주 훌륭한 교육적이고 그 네트워킹 그런 활동의 그런 장점들을 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되겠죠. 명승지는 함정이에요. 자원봉사 모집 안 되겠죠? 네. 됐습니다. 143번. 수업 중에 가끔씩 문자 오면은 제가 예, 잠깐 멈추고 뭐 그런 것도 봐요. 예. 자, 다음 글의 주제를 알려주는 걸 골라라. 자, 또 절반 나누죠. 이렇게 절반 나누는데 아, 이게 보통 제목이 영어인데 뭐 이거 이제 주제가 영어예요. 또 쉽죠. 제품 디자이어. 자, 지속적으로 자, 학습을 지속하기 위한
자, 일본의 욕구 이런 얘기요. Superior traditional Japanese custom. 아, 얘는 전통적인 일본 문화의 뭐 관습의 우월성 그 얘기인지, 아, 보편성이죠. 특수성, 특별, 뭐 특별한 거. 네. 일본 문화의 보편성과 뭐 특수성. 자, overheated, 과열된 입학 시험 경쟁이네요. 자, 일본에서 과열된 입학 시험의 경쟁이요. difficulty. 자, 여기서 꼭 알아둬요. in ing는요, 뭐뭐 하는 데 있어서요. in ing는 뭐뭐 하는 데 있어서. on ing는요, as soon as예요. 뭐뭐 하자마자요. in ing는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일본 대학을 졸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on ing는 as soon as예요. on 대신에 upon을 써도 돼요. upon을 써도 됩니다. on ing, 뭐뭐 하자마자요. 아, 이번 타들라 그러면요, 그 유아를 얘기합니다. 유아. 아, 뭐 엔터런스 이그자 쪽 나오네요. 네. 그러면 저는 약간 어려운 문장을 할게요. 약간 어려운 문장 뒤에 읽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아니 뭐 아무거나 접속사가 없어요. 그냥 읽고 싶은 거 아무거나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없는 걸 지우시면 됩니다. 자, 1번은 is demanding, 요구하고 있대요. 요구하고 있다. on이죠. upon과 on은 똑같습니다. on the youth, 아, 젊은 사람들에게, 자, 요구하고 있다. 자, multitude of expectation. 어, 동사를 먼저 볼까요? 동사 어디 있죠? 동사 어디 있죠? 동사를 못 찾으면, 그러니까 해석부터 하시면 안 돼요. 동사를 못 찾으면 이 문장을 해석 못 합니다. 그럼 동사를 찾기 위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동사를 찾는 거예요. 그래야 해석이 됩니다. 이거 뒷문장 안 읽고 일부러 첫 번째 문장 단락을 읽는 거예요. 전치사 명사 on competition, 그죠? 이렇게 and 어? 병렬 느낌 나죠? 병렬 얘기가 뭔지 모르면은 어법 1번 들으세요. 어법 1번 보세요. 단순 암기입니다. facts and figures for the purpose, 목적이죠? 계속 나오네요. passing, the entrance exam, 이런 into the next step of education 까지네요. 얘가 동사입니다. induce, 사전 보고 익히세요. 야기하다,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많이 나와요. 그러면 자, 일본은 젊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앞에 주어는 되게 길죠. 일반적 문장은 아니에요. 영어 문장은 주어가 짧아요. 근데 시험 문제니까 주어가 길어요. 이렇게 긴 주어는 거의 두 줄 넘죠. 이게 모의고사 수능 그 실전 문제 보면은 이게 거의 세 줄 됩니다. 두 줄 반은 넘어요. High level of stress, 아,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있다. 이 주어는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있다. 일본은 젊은이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요. 자, 그러면 병렬 구조니까요. 병렬이니까 그냥 이걸로 쓰겠습니다. 자, 다양한 기대입니다. 다양한 기대. 명사예요. 주어는 멀티튜드가 주어가 아니고 얘가 1번 주어예요. 자, 다양한 기대. 그리고 높은 강조예요. 주어입니다. 1번 주어예요. 어디에 되냐면 경쟁에 대한 높은 기대. 이게 2번 주어예요. 명사예요. 그리고 단순 암기죠.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건 단순 암기예요. 자, 사실과 숫자의 단순 암기. 그럼 목적을 위한 이거죠. 이렇게 가죠. 그럼 다시 또 목적을 꾸며줘요. 뒤에서 입학 시험에 통과의 목적을 위한 어이구 사실과 수치의 단순 암기. 이 세 가지는 젊은 사람들한테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있다. 이거 아니죠. 학습을 지속적으로 뭐 아니죠. 우월성 뭐 일본 관습의 뭐 문화의 우월성이 아니고요. 문화의 보편성 얘기도 아니죠. 과열된 입학 시험 경쟁은 가능하죠. 졸업 얘기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 되죠. 자, 144번. 아.
요거 재밌죠? 요거 요약문 문제입니다. 40번 요약 문제예요. 자, 이제 중간에 수업을 들으시는 그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하면, 이거 이렇게 쫙 여기서 다 읽고 그다음에 해석하고 이렇게 대입시키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얘는 이렇게 단락을 먼저 나눠놔요. 144개 문제를 푸는데 다 똑같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얘를 보는 거야. 1, 2, 3, 4, 5. 왜냐? 위에를 다 읽어도 1, 2, 3, 4, 5 단어를 몰라요? 그러면 일관을 안 하죠. 어차피 찍어야 돼요. 근데 왜 A는 unprocessed를 두 개를 쓰고 processed를 두 개를 썼냐? 둘 중에 아마 학생들이 갈등을 할 것을 아마 예측을 하고 출제자는 이렇게 선택지를 unprocessed와 processed 두 개를 넣었을 거예요. B는요, 위에 지문을 읽어보면 노멀이냐, 그러니까 평균 혈압이죠. 노멀이냐, 아니면 낮은 혈압이냐. 그러니까 요렇게 있는 거는 2번과 3번은 개별적으로 봐도 확률적으로 좀 낮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B가 하이로 하나나 잡히게 되면 고혈압이다 그러면 어이 너무 땡큐죠. 그냥 얘는 한 3분 정도 그 시간을 뺏을 거를 출제자는 기대를 했는데 1분도 안 걸리죠. 그죠? 그러면 앞에 31번부터 39번 빈칸 문제를 풀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출제자가 돼도 제가 이야기한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멀 아니면 로우 둘 중에서 갈등을 할 거다라고 예상한 거죠. 어떤 경우냐? 여러분들 두 개 남겨놓고 막 갈등하다가 하나 딱 선택했는데 반대의 정답이 나오는 경우 되게 많죠. 그걸 이제 노린 거예요. 그리고 예를 보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그런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죠? 이런 거 이름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연구에 따르면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자, 1인 A 코코아야. 얘가 동사죠. 자, 헬프는 준사역 동사의 특징이 있어서 조동사처럼 쓰여요. 그래서 헬프 뒤에 동사 원형이 바로 나옵니다. B한 혈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A한 코코아를 먹는 것은 B한 혈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게 윗글을 읽고 네. 들어갈 적절한 말을 찾아라 하는 얘기예요. 쿠나 인디언들은요, 노멀 블러드 프레셔죠. 노멀 블러드 프레셔. 그럼 이제 노멀이 나와야죠. 노멀. 그런데 라고 하는 말을 반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로스체크 하셔야 돼요. 그들이 move to city. 그런데 도시로 왔어요. 그들이. 그리고 프로세스드 비기너 이시죠. 프로세스드 가공된 형태의 커머셜 코코아를 먹었을 때 혈압은 텐드라이 상승했다. 아, 이럴 때는 혈압은 정상이었는데 그죠? 가공된 걸 먹었더니 혈압이 높았어요. 그럼 가공된 걸 먹으면 혈압이 높였다. 안 되죠. 가공된 걸 먹었더니 혈압이 높아요. 그러면 반대로 여길 봐야죠. 가공되지 않은 걸 먹으니까 읽어보면 그 얘기일 거예요. 혈압이 정상이다 하는 얘기죠. 혈압이 low라는 얘기는 안 나오죠. low는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면 노멀에서 지금 뒤에 내용만 봐도 프로세스된 거 가공된 상업용 코코아를 먹어서 혈압이 rise 했으니까 안 되죠. 정답은 1번입니다. 봐요. 여기에 주장과 1번 단락의 주장과 2번 단락의 주장은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접속사가 없는 한. 그럼 여기 뒤에는 가공된 형태의 코코아를 먹었더니 혈압이 상승했다. 근데 위에 가공되지 않은 걸 코코아를 먹었더니 혈압이 상승했다. 그런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겠죠. 읽거나 말하죠. 어떻게 장담하냐고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압니다. 따라 정답은 1번이에요. 40번 이후 요약문 문제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145번. 저는 이 제목 문제가 이 주제문 유형 문제 중에 은근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위에 지문을 전반적으로 다 이해하고 그리고
일치, 요지, 뭐 주장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내용의 다섯 개의 그 선택지 중에서 정답을 고르시는 거야. 지구와 천체, 하늘, 네, 신과 그들의 그 숭배자들, 자, 위대한 해양 탐험가들이에요. Over time, 우리 시대에 자, 위대한 해양 탐험가들, Pioneer, 선구자죠. In human understanding, 자, 인간 이해에 대한 선구자들, 자, 관습적 convention으로는 전통적인 관습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 지혜의 중요성, 관습적 지혜의 중요성. 자, 여기서는요, 이 사람이 뭔가 얘기를 했어요. 직접화법. 자, 직접화법은 주제문이에요. 직접화법은 주제문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읽으시면 됩니다. 시간 나시면 읽어보세요. 네. 근데 저는 이 문장을 잡을 거예요. 왜요? 앞에서 설명했어요. It is that 강조구문이면 It is that 강조구문이면 무조건 주제문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한 탐험가들이다. 탐험가들이에요. 탐험가들. 네. Through their unceasing, 멈추지 않는 trial, 도전과 실패를 통해서 도전과 실수죠. 도전과 시행차 멈추지 않는 cease는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 지속적인 끊임없는 자, 시도와 에러 실수를 통해서 통한 어떻게 그러한 자, 탐험가들이었다 이런 얘기죠. 누가요? Pave. Pave는 길을 내다요. 도로 포장을 하답니다. 길을 내다요. 자, 여기서는 이만큼이 얘를 꾸며줘요. 따라갈 길이죠. 근데 얘의 의미상이 좋습니다. 얘가 읽어야 돼요. 우리가 따라갈 길을 포장했던 건 바로 그 끊임없는 도전과 시행착오를 통한 이러한 탐험가들이었다. 그럼 이거 가지고 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뭐에 관한 얘기일까? 이건 안 되겠죠. 그냥 탐험가들에 관한 얘기죠. 이거 안 되죠. 바다 해양 탐험가들 우리가 따라갈 길을 갔다가 개척한 사람들을 알았어요. 우리가 그럼 이해하고 인간 이해에 대한 선구자들이고요. 이 안 되죠. 그러면 3번과 4번에서 정답을 골라야 돼요. 그러면 자, 한 문장 볼까요? 읽어도 되고 뭐 안 읽어도 됩니다. 네. 자, among 자,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사람들에서 who go to sea 바다에 가는 사람들이죠.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가 되네요. 여기서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explorers 이러한 탐험가들의 스타트에서 new world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고 adding continent to the earth 지구를 그러니까 그 지구에다가 대륙을 추가시킨 네, 그런 탐험가들이요. 그리고 stars, the heaven, 천체에다, 네, 천체에다 별을 또 추가시킨 네, 그런 네, 탐험가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는 분사구문이야. 이거를 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그런 탐험가들이 있다. 근데 이제 제가 편의상 그냥 해석합니다. 왜요? 답은 나왔기 때문에 땡땡땡 콤마야. 땡땡땡 콤마 하이프는 마침표야. 마침표. 문장 끊으세요. 이렇게. 이거네. 자, 그들은 masters, 뭐 전문가들이죠. 전문가들. 그다음에 그래 위대하고 아주 불멸의 shining 빛나는 사람들이다. 위대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단순한 해양 탐험가들은 아니겠죠. 정답은 4번이 더 포괄적이겠죠. 네. 정답 4번. 아, 또 나왔어요. 아, 자, 요거. 40번 문제 유형만 맞춰도요, 제 수업이, 혹시 이거 포기하셨던 학생들 중에, 제 수업 듣고, 네, 이거 맞추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원하는 등급 나오셔서 네, 원하시는 대학에 진학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죠? 아이 이건 안 되네요. 이건 안 되네요. 그죠? 두 개씩이 안 돼요. Radical 다 익히셔야 돼요. 1, 2, 3번은 근본적인 무관심한 아 이게 뭐죠? Sarcastic 아 순간적 까먹었어요. 비꼬는 뭐 이거예요? 비꼬는 아 우리말로 기억 안 나요? 하세요. 비관적인 normal 정상적인 fear 두려움 ideal 이상적인 그다음에 인류 절망 정의 아 cynic 아, 잠깐만요. 제가 단어 또 찾아볼게요. 아이 제가 맞았군요. 뭐 빈정대는 비꼬는 더 고급스러운 표현이 있나 해서 봤더니 그냥 그 뜻이에요. 네. 자, 요 문장입니다. 자, 요 문장. 요 문장은 와, 화가인 이 사람은 A였다죠. A였다. 사회적 이슈에, 사회적 현안에 레드컵 근본적인 무관심한 그죠? 그 비꼬는 염세적인 비평적인 뭐 모럴 아 모럴이군요 도덕적인 아, 잘못 봤어요 아까 그리고 그의 그림은 주로 B를 다루었대요 B 두려움을 다루었는지 이상을 내렸는지 인류를 다루었는지 이렇게 해요 어? 아이디얼 플레이스가 나오네 아이디얼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은 문제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답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설명한 것처럼 두 개씩 문제를 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여기서부터 쫙 안 읽고요. 봐요. 그의 그림은 R, D, equivalent. equal이죠, equal. 동등했다, 이거예요. 동등했다. equivalent. to that ideal place. 이상적인 장소와 같았다. 그러면 두려움이 아니죠.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왜 두 개씩 나와야 되는지 설명했죠. 이 단어가 하나가 딱 키워드가 잡혀버리면 너무 쉽게 풀어요. 그러니까 두 개씩 하나 이렇게 내는 거예요. Far from, 뭐뭐한 채예요. 빙의 생략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The attack and erosion, 공격과 erosion, 침식이죠. 그죠? 공격과 침식. History, 아 비유적 표현이네요. 자, 얘가 1번입니다. 여기 빙의 생략도 있는 거예요. 뭐뭐한 채예요. 네, 1번. 자, 역사의 공격과 침식에 침식과 멀리 떨어진 채. His paintings, 아마 이 사람이겠죠. 메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상적인 장소와 장소에 같았다. 거기에 근접했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의 그림은 주로 뭘 다뤘어요? 안 되죠. 2번밖에 없죠. 되게 쉬운 문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